오늘의 점심입니다. 여러분, 저뭐 먹고 사는지 궁금하시죠?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나가지고 먹는 걸잘못 찍었어요. 이거는 제가 요즘 진짜 자주 해 먹는 거예요. 저는 뭔가 한번 꽂히면 그것만 주구장창 한 3일 4일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주구장창 먹고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제가 예전에 어떤 브런치 가게에서 먹고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밥 먹을 때 요즘 보는 것들은요. 여러분도 보실지 모르겠는데 나눗솔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 나눗솔로 진짜 광팬이에요. 나눗솔로에 인생이 들어있다. 아무래도 회사에 묶여있는 몸이고 배가 아픈가요 갑자기? 왜 저래? 아 너무 산뜻 깨는 얘기 아니에요? 아 이거 산뜻을 저렇게 바르실게요? 왜 저래? 아 진짜 골치가 개인병이 배가 아픈가요 갑자기? 제가 괜한 얘기 했나 보네요 좀. 어딘가 인감이 있으셔 보이고 제 또래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일도 제 상... Dream now is reality. Baby, baby, you are really hurting me. Cause every time you tell me I'm good and bad, I'm doing.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오퍼레터에 사인을 하려고 택시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앉았어요. 계속 놀았어. 그래서 맨날 누워있고 그랬어요. 한 3일째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오퍼레터에 사인을 하는 날입니다. 이게 오퍼레터가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다르거든요. 뭐 식데이는 어떻게 쓰고 뭐 휴가는 어떻게 쓰고 다 규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읽어봐야 돼. 읽어보면서 꼼꼼히 읽어봐야 돼. 아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오퍼레터를 좀 작성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 너무 귀찮아. 이 오퍼레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한 열... 아 모르겠어. 한 20장 정도 오는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이 오퍼레터 다 읽는 것도 진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야. 좀 정리를 해가면서 아 이거 지옥이야 진짜. 아 지옥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메이트인 곰돌이와 함께 최종 합격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한 달하고 2주의 시간을 지나서 최종 합격을 받게 되었고요. 사실 오퍼를 받은 지는 좀 됐는데 이 회사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고민이 많았어서 또 다른 회사 면접이 이제 거의 파이널로 가고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좀 더 기다린 다음에 오퍼를 수락을 하고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다른 회사들이 명절이 끼면서 프로세스가 너무 느려졌고 그 다음에 12월에 또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아무리 조금 프로세스를 빨리 해도 오퍼를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합격한 회사는 좀 빨리 답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이 회사로 가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는 리테일 계열의 회사이고 그 리테일 회사의 인하우스 광고 마케팅 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일해왔던 직장과는 좀 다르게 여기는 일주일에 두 번은 오피스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피스가 뉴저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뉴저지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아마 뉴저지로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이렇게 나가가지고 일하게 된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라 좀 긴장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직을 하시게 됐나요? 이직을 하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 때 말했던 내용과 그냥 거의 동일하게 말을 하자면 인터뷰 볼 때도 이직의 사유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전 직무랑 정말 잘 맞지 않았다. 제가 이전 직책도 애널리스트라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 하는 일을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했었거든요. 저의 성격이랑 직무랑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랑 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조금 안 맞았고 이 코드가 풀릴 때까지 진짜 뭐 몇 시간이고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조금 많이 힘들었고 이 회사에서 내 미래를 보려고 하면 나의 매니저와 나의 디렉터를 보라고 하잖아요. 디렉터님들은 그 직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루에 2시간씩
일찍 자면서 그렇게 몇 주를 프로젝트에 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서 과연 나는 내가 저 나이에 저 직책에 되었을 때 가족도 있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나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저분들처럼 일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아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렸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해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 이런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일을 깊게 파고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부터는 직무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왜 애초에 데이터 사이언스로 가게 되었느냐? 이것도 진짜 사연이 많은데요. 제가 첫 직장을 미디어 에이전시로 들어가서 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미디어 에이전시 팀 구조를 보면 이렇게 클라이언트별로 팀이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팀이 와해되고 또 그 팀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팀으로 옮겨가야 되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팀이 3번을 바뀌었어요. 그때는 아, 내가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경력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물경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뭔가 내 팀이 없고 내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달 간격으로 새로운 클라이언트 만나서 계속 적응을 해야 하는 단계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직무가 너무나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회사 안에서 안정적인 부서로 이동하는 게 어떨까라고 찾다가 보게 된 게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면접을 봐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으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필드로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트레이닝 기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 회사를 찾아야 됐을 때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데이터 사이언스가 너무 재밌으니까 내 일이었으면 좋겠어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회사로 옮겨갔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그 회사에 옮겨갔을 때는 우리 팀장님들, 한국어로 치면 팀장님들을 보면 매일 막 2시간씩 자면서 모델링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으면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직책이 나랑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너무 나약해서 이 분야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배우는 걸 멈추려고 이렇게 꼼수를 피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회사 일이란 게 물론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맞으면 좋겠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또 괜찮아지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 순간이 지나가면 뭐 그런 생각들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이제 매니저 님께 결과가 보고하고 뭐 보고하고 하면 하루 종일 혼자 일해요. 제 성격상 저는 이제 팀워크 하면서 팀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쌓고 좀 역동적인 걸 좋아하는 반면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필드가 하루 종일 컴퓨터라 나라와의 싸움이라는 게 너무나 조금 직업 자체가 외롭게 느껴졌고 아, 내 성격이랑은 좀 잘 맞지 않는구나를 그때 이제 좀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기나긴 방향을 겪다 보니까 방향을 살짝 전환을 하는 게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적응을 잘 못했고 내가 따라가지 못했고 실패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그랬는데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나니까요 지난 1년 동안 데이터 사이언스 필드에서 일했던 것이 저의 큰 장점이 됐어요. 어떻게 장점이 됐냐면 제가 지금 입사하는 그 회사에는 애널리스트 팀이 있고 또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직책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필드에서도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마침 제가 인터뷰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제가 이직하는 이유도 이 회사랑 좀 맞닿아 있었고 이직한다고 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쌓아왔던 경력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그 경력을 이용해서 또 내 새로운 직책에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걸 좀 인터뷰 진행을 하면서 그 인터뷰 스크립트 만들면서 스토리라인 만들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더 확고해졌고 그래서 나의 실패라고 생각을 했고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오히려 가장 큰 장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도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의미 없는 방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6주간의 취준 브이로그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장기간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빨리 마무리 지어진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첫 출근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Keeping people please. But this is...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땡스기빙인데요. 땡스기빙 당일이에요. 땡스기빙은 미국의 추석이거든요. 저 오늘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 추석처럼 미국 사람들도 그 땡스기빙 때 다 엄마 아빠 만나러 가거나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러 가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여기가 돼요. 사람 진짜 없다. 여기는 타임스퀘어고 저녁이에요. 타임스퀘어도 사람이 별로 없죠, 여러분. 다들 명절이라 가지고 가족들 보러 왔어. 짠, 여러분. 여기는 포트 어소리티예요. 터미널에는 그래도 사람이 꽤 있네요. 여기는 뉴욕으로 통하는 모든 버스가 있는 버스 정류장? 아, 터미널, 버스 터미널이에요. 대박 여러분, 저 뉴저지 도착했거든요. 친구 집이 뉴저지 와가지고 뉴저지 와봤는데 진짜 조용하다. 오늘이어서 더 조용한 건가? 여기가 그 맨하탄 바로 건너편에 있는 뉴저지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뷰 장난 아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아, 멋지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냥 저는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그냥 유학생 친구들, 갈 곳 없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한식 잔뜩 시켜놓고 놀기로 했어요. 여기 되게 깔끔한 고급 아파트들이 많은 동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곧 이사 올지 모르니까 오늘 만난 친구들한테 뉴저지 어떠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조금 물어보려고. 다 왔다, 어디지? 아니,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두 번째 집에 왔어요. 오늘 첫 번째 집에서 재밌게 놀고 오늘은 뉴저지에 있는 친한 언니네 집에서 자고 내일도 프렌즈 기빙 해가지고 재밌게 놀려고 하거든요. 언니! 아, 이거 버려야 돼? 버리는 거지 이거? 버리고 너를 데리러 가야지. 아, 괜찮아 괜찮아. 타이밍 좋다. 잠깐만 있어봐. 와인을 마셔줘. 와인 맛있어? 짠짠짠. 아니, 오늘 프렌즈 기빙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찍는 거. 아, 잘했네 잘했네. 언니네 도착 후. 나 이제 뉴저지로 이사 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야니 있어? 헤이 야니. 안녕. As always. How are you today? 아니야, 다 먹고 왔어. 진짜 배 터져. 왔어? 여러분, 나 오늘도 또 링컨센터 왔어요. 와, 날씨 진짜 좋다. 그쵸, 여러분? 근데 오늘 완전 겨울 날씨예요. 아, 너무 날씨가 화창해 보이지만 손이 시려 죽겠다는. 어우, 손 시려. 저는 오늘 링컨센터에서 영화를 보러 갑니다. 필름 이쪽인 것 같다. 여기. 여기 필름 앤 링컨센터. 여기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을 하고 와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아. 어, 추워. 여기 필름 앤 링컨센터는 독립영화? 전세계 독립영화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볼 영화는 아나토미 오브 어 펠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추락의 해부. 요번에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어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옆에 레스토랑도 있어서 이따가 시간 되면 레스토랑에서 뭐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빵집도 있네 안에. 이따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상작만 해주는 것 같아요. 메뉴판이 엄청 귀여워요. 여기서 사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대요. 술도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와, 에스프레소 마시니 있네. 그리고 엄청 비싼 편은 아니네요. 아메리카노도 2.75고 괜찮은 것 같아요. 빵 같은 거 팔아요. 들어왔습니다. 영화관이 되게 조그마다 그러는데 커피 한 잔 사서 들어왔습니다. 영화가 너무 길었어. 한 줄 펴. 역시 프랑스 영화는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너무 길었어. 영화 재밌게 보고 나왔어요. 확실히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었어. 꼭 이런 영화들이 상을 받더라. 그쵸? 막 철학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한 30분은 졸았어. 솔직히 한 이게 2시간 반짜리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한 30분은 졸았지만 30분 졸아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다. 이런 영화들, 좀 난해한 영화들 있잖아요. 내용 막 길고 난해한 영화들은 영화관 아니면 진짜 절대로 못 볼 것 같아. 왜냐면 집에서 봤으면 벌써 핸드폰 게임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 엄청 지루한 면이 있었지만 결론이나 이제 그 내부 안에 들어있는 철학적인 거는 너무 좋았다. 저는 이제 센트럴파크 좀 걷다가 집에 가려고요. 요즘 너무 추워서 어디 나오기가 싫어가지고.